안녕하세요. 꾸준 남자입니다. 강원도는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멀리까지 임장을 왔던지라 포기할 수가 없겠죠. 비는 오지만 드론 사막을 무릅쓰고 날려봤습니다. 조금만 올라왔을 뿐인데 이렇게 산과 바다가 멋지게 펼쳐집니다. 바로 앞에는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반대쪽을 보면 작은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이 바로 이 마을에 있습니다. 그리 큰 마을은 아니지만 조금만 나가면 시내가 있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경상남도 통영시 바닷가 마을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는 괴방치라는 봉우리를 넘어가고 있고요. 산을 넘어 내려오다 보면 구촌마을을 지나 범골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현장에 나왔고요. 지금은 바람이 무척 많이 불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는데요. 여기는 바닷가 쪽으로 멀리 나왔습니다. 지금 2차선 도로고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바닷가가 나오고 이쪽 뒤에는 이렇게 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이는 횡단보도에서 왼쪽으로 가면 오늘의 물건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오는데요. 골목길이고 여기는 지금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길로 오다 보면 여기부터는 길이 좀 좁아집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국유지 도로고요. 이 국유지 도로를 쭉 따라오다 보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오늘의 물건이 보입니다. 이 주택은 오래된 주택을 좀 개량한 것 같은데요. 여기 수도가 들어와 있네요. 제가 온 길은 이쪽에서 왔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당이고요. 앞에는 수도가 나와 있네요. 와, 아궁이네요. 나무로 나무 떼는 집이네요. 지붕은 양철로 새로 했지만 석가래가 보니까 옛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여기 앞마당이고요. 앞집하고 경계는 돌담을 쌓아놨네요. 이렇게 뒤에는 대나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가 옆집 경계로 보입니다. 이렇게 옆집과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대나무.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정화조가 여기 묻혀 있네요. 돌담으로 앞집과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당이 있고요. 문을 좀 개조를 한 것 같고요. 석가래 보니까 옛날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는 띄어봤고요. 여기 샤시로 좀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옛날에 요 지붕 새로 하면서 나온 기와들이 뒤에 쌓여져 있고 여기가 화장실 같은데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거 보니까 내부에 화장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텐마루 있는 쪽을 확장을 해서 샤시로 좀 넓힌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호두나무인가? 네, 요 앞에 조그맣게 화단도 있고 봉당에 봉당, 마당 이렇게 있네요. 요 나무에도 요 나무가 감나무 같은데 네. 이 나무에도 자그마하게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불을 떼 가지고 까맣게 됐네요. 불을 떼고 여기 자그만하게 창이 하나 있고 여기도 방으로 들어가는 마루 들어가는 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과 집 그리고 나무, 감나무 뒤에 대나무, 소나무가 있어서 나름 운치는 있습니다. 조용하게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쪽에가 배수로구나. 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놨네. 어, 그럼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내도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아, 뒤에 까만 지붕. 예, 그거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와예. 경매로 나와가지고 좀 보러 왔어요. 빈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작년에. 네. 갔다 이거만. 그러면 저기 방이 몇 개예요? 어? 방이 몇 개예요? 방 두 개. 방 두 개고 싱크대로 이렇게 주방돼 있고? 예, 저 경지가 있고. 화장실 안에 있고. 화장실 안에 있고. 자변기. 응. 욕조도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이제 뭐지서 시에서. 예, 시에서? 그 이제 저 화장실도 그때 이어주고 했다. 아, 개량 사업으로. 응. 안에. 옛날 집이 되는 게나. 아, 옛날 집이니까 싱크대 어, 있고 방 두 개 있고 거실도 있어요? 거실은 없지. 아, 들어가면 거실은 마루가 있고. 마루 텐마루에 거기 어, 이다지분으로 했는데. 되고, 아, 옛날 집이 되는 게나. 그 방 두 개가 마주 보고 있고. 응. 주방 있고. 조그맣게 실내에 화장실 있고. 예, 저 일정은 있고. 근데 저기 나무 떼는 집이에요? 보일러가 안 보이는데. 응, 따로? 나무도 떼고. 아, 나무도 떼고? 나무 떼고 보일러는 여면 되고 뭐. 보일러는 거기는. 아, 지금은 보일러 없어요? 음식기구만은 보일러 이어주려고 했는데. 예. 지금 넣는다고 안 했지. 안 했다고 보일러를? 그럼 나무로 뗐다고요? 안 했다 싶다 모르겠어요. 아, 다시. 그래요? 까봐. 아이고, 오래 사셨어요 저는... 그분은? 아, 뭐 몇 년 살았어요. 저... 아, 바람 진짜 세네. 네, 이렇게 버스가 되게 많이 있네. 네. 버스 시간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과 주택을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옛날 시골집을 개량해 놓은 주택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촌 마을에서 시골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이렇게 남해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곳은 낚싯배도 많고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도 있습니다. 마을까지는 2차선 도로로 잘 닦여져 있고요. 약 30여 가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 산 아래 검정 지붕의 주택인데요. 토지는 68.98평이고 부정형으로 생겼습니다. 건물은 19.058평으로 작은 편이지만 텐마루까지 개량을 해서 실사용 공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 토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제약사항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자연취락지구로 건폐율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폐율이 원래 20%인데요. 자연취락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을 60% 적용받고요. 용적률을 80%로 받습니다. 그럼 토지 경계 안내해 드릴게요. 대지 경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도로는 국유지 도로를 잘 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는 넓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좀 지나다닐 정도 되고요. 자전거나 오토바이 정도 다닐 수 있겠네요. 다행히 마을 주변에는 주차장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집 바로 앞에까지 차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이 표시되고 있고요. 이 집은 서양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만 토지 모양 때문에 서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 집을 새로 짓는다 해도 바다 쪽을 향해서 집을 짓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실 때는 토지 모양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토지 모양은 참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은 공익용 산지입니다. 공익용 산지는 개발이 되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또한 마이너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적하고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싶다면 공익용 산지도 나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현 상태의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조금 손을 보고 한적한 곳에서 어촌 시골 마을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분에게는 딱 제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권리관계 봐볼게요. 현장 임장 영상에서 나왔듯이 소유자분은 돌아가시고 그 가족분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생전에 금융권 대출이 있었는데요. 그 대출을 정리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낙찰 후 명도 등 정리는 수월해 보이고요. 부동산의 상태와 가격만 자세히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말소 기준 등기는 2013년 1월 12일이고요. 현재 주택은 공가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이 주택은 1964년도에 사용 승인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구조는 목조 시멘트 기와 지붕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이샤시와 양철 지붕으로 개량했는데요. 동네분의 말씀으로는 방이 두 개와 주방, 그리고 내부에 화장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보다 보면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집은 1964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1999년도에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마을 주민께 더 알아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선 항공 사진을 보면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74년도 위성 사진인데요. 지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택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주택이라고 확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추가해서 1989년도 사진을 좀 보면 좀 선명해 보입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이렇게 파란 지붕은 주택의 지붕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1964년도에 축사로 우선 건축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글쎄요, 약 1970년대로 추정되는데요. 주택으로 다시 짓고 건축물 대장을 그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1999년도에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사도 약 50년 전 이야기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입지 살펴볼게요. 여기는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 통영시 중심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리고요. 바로 위 고성읍까지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외 거제시와 진주시까지 약 30분, 부산시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시세 봐볼게요. 이 부동산은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등을 다 고려했을 때 대략 5천만원 정도 선으로 시세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주택은 2008년도에 1,000만 원에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집은 2022년도에 3,200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네요. 토지의 경우 여기는 대지인데요. 2022년도에 평당 30만 원, 여기는 농지인데요. 평당 37만 원, 그리고 이쪽은 평당 82만 원에 거래되었네요. 거래 건수는 많지 않지만 최저가인 30만 원을 적용했을 때 토지 가격만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집까지 차가 들어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 점을 고려했을 때 토지 가격은 거래 사례보다 더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대지와 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2,000만 원대는 글쎄요, 정말 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을 보다 보니 바로 옆에 금매가 나와 있었는데요. 연락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2018년도에 1억 5천에 매입하셨던 주택을 지금 금매로 파신다고 합니다. 물건 정리하고 마지막 금매 물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물건 정리할게요. 법원 경매 2022-3525번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4년 3월 4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94-1번 지구요. 토지 면적은 68.97평, 건물 면적은 19.05평입니다. 감정가 4,400만 원 정도에서 두 번 유찰되었고요. 2,815만 8천원에 시작합니다. 보증금은 10%인 282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통영시 물건을 살펴봤는데요. 바다가 좋고 낚시가 좋으신 분, 한번쯤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기는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저건 방 몇 개예요? 저건 방 몇 개예요? 2개, 3개. 3개요? 쪼개는 방 그저 4개 있나 모르겠다. 아, 4개? 부엌 있고. 화장실 안에 있고? 화장실 안에 있지, 그럼. 주방 있고? 예. 저 이거는 되게 넓게 좋네, 집이. 예, 예. 그 옛날에 부잣집인데. 부잣집이었어요? 예. 뭐 창고 있고요. 아, 창고 있고. 여기 오른쪽에 창고? 예. 그리고 저기, 저 왼쪽에는 화장실인가? 아,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 아, 문 닫혀. 아, 저 가서 구경 좀 해야겠다. 아니, 가서 끝에만 벗어. 예, 들어가. 예, 예. 예, 예, 겉에만 마당하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밭 것도 여주기입니다. 아, 이 밭도? 응, 밭도 사면 돼, 같이. 아, 예, 예. 그래갖고, 농사 조금 지으면 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집은 참 예쁘네. 이쪽에 이렇게 상수도, 수도가 있고, 여기 금매라네요, 금매. 전화번호 있고. 아, 마당이 이렇게 넓게 있고. 아, 어우, 창고입니다, 저 앞에는. 어, 이렇게 입구 들어오는 데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량계 있고. 경매가 아니고 금매네요, 금매. 야, 돌담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오우, 여기도 빈집 같은데? 오우. 네, 이쪽으로 길이 또 있습니다. 오, 이 집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뭇가지 앞에 다 심어놨네. 이쪽 밭도 이분들 거라 하니까 밭도 뭐 잘 얘기해 보시면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게 매매로 팔고 있나 봐요. 여기는 젊은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 아, 다 60대 넘으시나? 제일 청년이 한 60 되는가 보다 알아요. 아, 젊으신 분이? 아, 예, 60. 네. 감사합니다. 예. 네.